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두목추라는 한자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두목 해보셨나요? 두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는데요. 혼자 쓰진 않습니다. 이 한자도 두목이라는 한자를 들어가서 어떤 한자가 있는지 좀 정리해 볼 건데, 제 책 경희서당 책은 546에서 548까지 제가 쭉 정리해놨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복습할 때 좀 봐도 좋겠죠. 두목추라고도 하고 우두머리추라고도 하고 술이글추라고도 합니다.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한번 모아서 볼게요. 이자 들어가면 어떤 자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노풀존 한자 들어가요. 쫓을준, 누룰준, 술통준. 노풀존이나 쫓을준은 좀 알겠는데 아래로 갈수록 조금 생소하시죠? 자, 제사 지낼 전에도 들어가고요. 나라 이름 정에도 들어가고 오히려 유에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진 않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이 정씨들 많이 보시죠? 한번 볼게요. 자, 술익을 추라고도 하고 두목 추라고도 하고 두목말이 좀 어감이 그러면 우두머리 추라고도 합니다. 쓰는 단어는 추장할 때 씁니다. 그래서 혼자 쓰는 한자의 대표적인 한자인데요. 맨 위에 있는 한자를 어떻게 보냐면 냄새가 솔솔 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고 아래는 정확히 술유라고 술단지 모습인데요. 여러분, 술이 익어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위로 날아가듯이 술냄새가 그린 한자인데 술이 익는다, 경험이 많다, 그 정도로 두목이나 추장이다. 옛날에 추장을 뽑는 기본적인 규칙은 삶의 지혜가 많고 오래 산 어른들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술도 오늘 담았다고 해서 내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목이라는 말에 이 술 익을 추가 원뜻인데 이렇게 술 익을 때 시간이 필요하고 물을 익어 가듯이 두목과 우두머리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 좀 철학적인 의미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목이라는 지도자라는 뜻을 꼭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여담을 하면 자, 술 익듯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데요. 가끔씩 보면 요즘은 능력주의로 사장을 뽑잖아요. 임원을 뽑고 어쩔 수 없어요. IT 계열이 앞서 나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기계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건 많이 알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정말 대단한 지혜가 필요하면 젊은 사람들이 대표로 되죠. 어느 정도 사회에 좀 경험도 있고 사람의 인간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우러졌을 때 우리가 많이 빛을 발하는데 요즘은 그런 경험보다 뭔가 많이 아는 사람들이 대표와 추장, 두목 역할을 하니까 조금 맞는 말이긴 한데 어느 정도 실수를 했을 때 과연 많이 포용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능력이 있어서 20살에 30살에 사장님이 되고 부사장이 되는데 대단한 추장인 거죠. 술은 익으면 익을수록 좋고 친구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다고 했는데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목 추자 들어간 한자 보시죠. 그렇게 두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를 좀 존경할 만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목이 그런 존재라면 마디촌을 집어넣어서 손으로 떠받듭니다.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합니다. 존경 할 때 쓰죠. 존중, 존대, 존칭, 존함. 다 좋은 말로 씁니다. 저는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좋아합니다. 정말로 이 말 들었을 때 숙연해지면서도 뿌듯하면서도 참 좋은데요. 이번에 책내고 참 많이 들었네요. 고맙게도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 아이고 훈장님 존경스럽습니다 라는 말 들었는데 어느 정도 높여주시면서 또 예의 바르게 저를 좀 그렇게 대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은 말인데 반대로 저도 이런 말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분들한테 많이 씁니다. 정말로 존경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여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좋아하고요. 남자들은 존경한다는 말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여자 시청자분들은 남자들한테 최대한 존경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십시오. 여자한테 존경한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노풀전자 정말 좋은 자입니다. 자, 그 다음 노풀존자의 책받침을 써서 여기 보시면 움직이다라는 한자에 노풀존을 써서 높은 지도자를 우리가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따라하다. 그러면 법을 따라하면 뭡니까? 쫓아가면 준법이겠죠. 뭔가를 따라서 꼭 지키려고 하면 준수고요. 따라하는 걸 준행이죠. 좋은 것은 따라하면 좋지요. 그 따라한다는 것 자체에 마음을 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높은 분을 따라하다, 쫓아가다 해서 준법 정신화도 제일 많이 보는데요. 좋은 건 따라하면 좋습니다. 누를 쥐는 앞에 손수변을 집어넣어서 높은 분이 손으로 아랫사람을 억누르는 걸 누를 준이라고 하는데 잘 안 들어보셨죠? 그래서 준거리라고 해서 억제시키고 법들을 쫓아가는 걸 준절이라고 하는데요. 참고하시고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니니까 손수에 들어가면 이런 자도 있구나 한번 보시는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술통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여기에 높을 존자의 발음이 준 됐고요. 나무로 만든 술통입니다. 옛날에는 유리 같은 게 없으니까 술통들을 다 나무로, 우리 뭐 거북선도 다 나무로 만드는 것처럼 높은 지도자가 마시는 술을 담아놓은 통이에요. 그래서 술통 준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은데 준준. 술통이겠죠. 술 좋아하신 분들은 예쁜 술잔, 예쁜 술병도 정말 많이 모으고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술맛이 이 잔 그릇에 따라서 다르다고 음식도 그렇죠. 그냥 그릇에 먹는 거와 예쁜 그릇에 먹는 거 똑같은 음식인데 데코레이션이 다르면 맛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술통을 뜻하는 한자예요. 자, 그 다음 제사 지낼 전자 볼게요. 근데 아래 마디촌이 아니라 큰 대가 됐는데요. 두목에다 큰 대입니다. 지도자가 주상한테 술을 바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대표자, 장자, 높은 분이 하시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전자인데 전환이라고 할 때 결혼할 때 신랑이 기러기 갖고 신부 집에 가서 상위에 올려놓는 예의를 전환이라고 합니다. 전통 홀리드 나오죠? 그래서 제사 지낼 전자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를 지내는 전자에 뒤에 고르방 마을을 써서 제사 잘 모시는 마을, 거기에서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정씨였고 제사를 잘 모시다 보니 대단한 뭐 지위와 관직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씨들은 좀 자부심이 많으신데요. 여기에서 정도전이나 정몽주나 우리 역사 인물에 많고 정씨들이 한 가닥 하시죠. 많아요. 정씨제 인물들이. 그래서 아 성씨 정자에 이렇게 제사 지낼 전자가 들어가는구나. 유교식으로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제사를 지내야 잘 된다는 말로 제가 좀 엮어봤는데 요즘 세상이 좀 맞지 않는 해석이긴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봤어요. 자, 그 다음 오히려 유자가 마지막인데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외우기 힘든 한자거든요. 이렇게 막 해봤습니다. 앞에가 개견이고 되게 두목이니까 개와 술을 제물로 바쳐서 복을 빌었는데 오히려 뭐가 됐어요? 재앙이 생겼더라. 오히려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자, 개와 추장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의 부사어로 좀 만드셔야 되는데 가틀류라는 뜻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지나친 거나 모자란 것은 불급인 것은 같다라고 해서 공자가 제자하고 대화한 대목에서 자공이 공자님한테 자장과 자하 중에 다하 중에 이게 자장하고 자하 중에 누가 예의 바르십니까? 누가 예의가 좀 더 좋습니까? 뭐 예의 바릅니까? 좀 인격적으로 괜찮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자공인 공자한테 말하니까 공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장은 좀 지나치다. 자하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대답한 말에서 과유불급 둘 다 적당하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지나치다. 그다음 불급이다. 다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유해는 계속 뭐 날짜를 이렇게 미룰 때 계속 미룰 때 유해하다 이런 말할 때 쓰죠. 오히려 유자 좀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 한자 같습니다. 오히려도 말고 가툴류라는 한자도 있어요. 그러면 개와 두목과 서로 같이 모시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외우셔야 될 것이에요. 오늘 주목주도 특이한데 높을 존, 쫓을 준, 누를 준, 술통 준 존, 준 이런 자 배우셨네요. 자, 그 다음 제사 지낼 전, 나라 이름 전, 오히려 유까지 한번 배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